네, 오늘 리훈의 발성노트 고음에 대한 연습 이틀 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노래 부른 걸 제가 보고 안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쳐보려고 해요. 1일 차거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 인중 길이가 너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구들을 좀 해봤어요. 영상들을 좀 많이 봤는데 고음 내는 영상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그 되게 영상이 많아요. B와 하이체 여기 내는 영상들을 좀 봤는데 대가들이 고음을 낼때 인중이 안 짧아지더라고요. 인중은 길고 입술이 살짝 들리긴 해요. 윗입술이 살짝 들리긴 하는데 이 인중이 좀 이렇게 닫히는 듯한 느낌을 봤어요. 제 영상이랑 비교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여기가 짧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를 드느라고 여기를 이렇게 짧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습은 인중을 내린 상태에서 여기를 들면 소리가 어떻게 날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광대는 들고 턱은 뒤쪽으로 그러면서 인중은 좀 길게 발음은 정확하게 에 안에서 에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확실한 건제 느낌에는 인중을 좀 내렸을 때 조금 더 커버링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니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는데 확실히 느껴지는 건 안정감은 있어요. 저는 지금 2일차에서 고음 2일차 할때 저는 코 쪽으로 가는 연구기를 들어서 코로 가는 소리를 좀 막아야겠다. 호흡은 떨어뜨리고 광대는 들으려고 하되 인중이 짧아지는 걸 방지한다. 이걸 들으면서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데 입꼬리는 내려주고 이렇게 고음 연습을 오늘은 해봤고, 내일도 이 길에 맞춰서 계속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일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